벌써 이제 뭐 곧 1년이 되어 갑니다만 몇 년이 지난 것 같이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3개의 기획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올해가 백남준 선생 탄생 80주년이 되는 해라 또 거기에 따른 준비도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많았고 그러나 아직까지 백남준 아트센터가 개관한 지 이제 막 3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미술관으로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조금 뭐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미술관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건들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는데 또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진행돼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에서 백남준 선생의 그 80주년이라고 하는 게 단지 숫자로서의 80주년뿐만이 아니고 백남준 선생이 미술사 또는 그 정신사 쪽으로 남긴 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제 좀 굉장히 고조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백남준 선생에 대한 어떤 회고전 같은 것 한국에서 백남준 선생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아마 본격적인 그런 작업으로서 탄신일인 7월 20일에 맞춰서 특별전이 개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백남준 선생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 케이지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현대음악 작곡가로서의 존 케이지는 사실 이 조형예술, 미술의 영역에도 미친 영향이 지대한데 특히 무엇보다도 백남준 선생에게는 스승이자 동반자이기도 한 그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남준과 존 케이지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조명하는 그러한 기획전을 오는 3월 9일 날 또 오픈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년의 가을에는 백남준 선생과 관련된 국제적인 심포지엄 학술회의, 해외 미술기관과의 교류전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백남준 선생은 화끈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점점 텔레비전을 위시한 미디어가 우리 주변의 이 시각 환경 일반을 이제 뭐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늘상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작업하고 즐기고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에겐 낯설지만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아트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시되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메시지를 읽어야 할 것만 같고 뜻모를 어떤 그런 예술작품이 함유된 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많이 생각되어지는데 그거는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와도 같은 미술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 막 교육의 어떤 그런 툴들, 판물 또는 온라인의 다양한 그 매개적인 장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 자체의 홈페이지에도 예를 들면 그래서 백남준의 주요 작품들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간략한 해설들을 체계화시켜서 지금 올려놓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판 사업은 더욱더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시 자체에서 출품되는 전시 작품과 병행해서 기존의 여러 가지 태블릿 PC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시와 개별적인 작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매개장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마 결정적인 거는 미디어란 말 자체가 그렇듯이 소통 또는 소통의 그 매개장치로서의 뜻이기 때문에 전시 하나하나가 진열되어지는 것, 전시 디자인 방식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고안 또는 특수한 연출 효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좀 저희가 진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작품은 오래 보존되어서 또 관객들에게 길이길이 사랑받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는 만큼 특히 오래된 그 CRT 모니터라고 하는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활용한 백남준 선생의 작품은 작품 보존에 있어서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죠. 자, 그러자면 만약 브라운관이 모니터 자체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도 가능하겠지만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만은
기존에 있었던 중고 텔레비전 모니터라도 상태가 양호한 것이라든지 또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CRT 모니터 공장들 이런 곳을 직접 우리가 컨택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아직까지 생산되고 있는 마지막 그 모니터들을 지금 확보 있는 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복원이라든지 수리 이런 면들에 있어서는 백남준 선생이 생전에 같이 함께 작업하셨던 그런 엔지니어들 국내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술 자문을 받고 또는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작품들을 수리해주고 함으로써 백남준 아트센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백남준 작품 수장자들로부터 뭔가 백남준 아트센터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차원에 있어서의 좀 중심 센터로서 그런 기능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이나 또는 뭐 미술시장, 그 다음에 지금 대중문화를 포함한 국제문화예술계에 있어서 한국문화의 위상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백남준의 예술세계 또는 그가 남긴 작품들이 더 프로모션 되어져야 한다고 할까요? 뭐 문화산업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좀 더 브랜드 가치가 더 제고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자면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이 많이 있어야 해요. 작은 미술기관이긴 하지만 저희 백남준 아트센터를 필두로 해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하는데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재정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언론, 매스미디어 쪽에서의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아마 앞으로의 21세기에서 이 동시대 현대 미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백남준이 남긴 그 발자취 또 그 유산 이것을 적극적인 어떤 그 디딤돌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관광부라든지 또는 백남준은 비단 현대 미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지금 정보산업혁명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예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방송, 현대미술, 디자인 또는 새로운 뉴미디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차원에 있어서 백남준은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더욱더 좀 국가 브랜드의 차원으로까지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펼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틀림없이 21세기 미래의 창의 사회의 어떤 선도자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